이 새로운 액센트 프로에는 강력한 L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산이 많잖아요. 이런 한국 지형을 고려해 토크를 285kg 포스 미터로 설정해서 출발은 더 부드럽게, 오르막길은 더 힘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출력도 국내 주행 환경에 맞게 540마력으로 설정해서 최적의 연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엔진 출력을 뭐 굉장히 크게 하면 그런 출력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예, 어떤 이점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기존의 엔진 대비해서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연비 측면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일반적인 활용을 생각했을 때는 540마력이 한국 시장에서는 최적화된 그런 엔진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L 엔진에 결합된 ZF 12단 자동화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으로 승차감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연료비 부담을 해소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액시언트 프로에 탑재된 프리비전 위드 GPS와 MCC가 한 번 더 연비를 높여줍니다. 여기에 500리터급 연료 탱크로 한 번 주유해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도 있죠. 이 힘있게 달리는 것만큼이나 부드럽고 안전하게 멈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하중이 전축으로 몰리는 경사로에서는 제동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리타더 브레이크를 선택하시면 우선 내리막에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오토모드와 함께 리타더 다운힐 크루즈로 안정감 있는 내리막 주행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타더가 내리막길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안심이죠. 마지막까지 제동을 책임지는 디스크 브레이크도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중량물을 싣고 다니는 트랙터의 경우 브레이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플라인드 방식을 적용, 방열을 통해 제동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덕분에 제동력은 커졌고 로터도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허브와 디스크가 분리되기 때문에 정비도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 하나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커플러입니다. 주로 주행 환경이나 연결하는 트레일러의 종류에 따라 이 커플러의 선택도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액시언트 프로는 일단 안정적으로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저상 2인치 커플러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동 환경에 따라 견인 및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3.5인치 고상 커플러를 선택할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면 차량을 출고하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운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장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운전자들의 옵션을 선택하면 출고 시에 바로 장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 연결 케이블도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7핀에서 15핀으로 변경이 되면서 24V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죠. 덕분에 트레일러 내 전장 부품의 전원 공급도 가능해졌습니다. 트레일러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면 이 기능이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